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 팬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팀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시즌 초반에도 롯데 자이언츠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팀의 성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올 시즌은 포기하고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해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선수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FA로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FA 170억 트리오로 불리는 선수들의 성적이 눈에 띄지 않고 있어 팬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말 LG 트윈스와의 트레이드로 롯데에 합류한 손호영 선수의 활약입니다. 손호영은 LG에서는 주로 2군에서 활약했고 1군에 올라와도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로 이적한 후 그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손호영은 롯데로 이적하기 전 LG에서는 1군에 올라와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기장에 모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롯데로 이적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부모님을 잠실 야구장에 모시고 자신의 활약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손호영의 성공 스토리는 선수의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롯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손호영은 롯데의 최고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활약으로 내년 연봉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희망은 외야수 윤동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윤동희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113경기에서 타율 0.291, 12홈런, 66타점, 81득점, OPS 0.831 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4월 말부터 타격감을 회복하면서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윤동희는 12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타율 0.366, 6월에는 타율 0.313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손호영과 함께 팀 타선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 잠시 주춤했지만 7월 중순부터 다시 타격감을 회복하며 7월 타율 0.286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윤동희는 지난해 국가대표에 선발되면서 더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롯데에 입단한 김민석 선수입니다. 구단에서는 2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안기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프로 데뷔 시즌에는 팀 내 최연소 안타 기록을 세우며 기대에 부응했지만 이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10월 낮 경기를 앞두고 새벽까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 워크에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어린 선수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눈에 가시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현재 상황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손호영과 윤동희 같은 선수들의 활약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석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팀 전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FA로 영입한 고액 연봉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트레이드로 영입한 손호영이나 윤동희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봉이 높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 전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팀 문화와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민석 선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수들의 프로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선수들의 프로의식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롯데 자이언츠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FA 시장에서 대형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진으로 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팀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민석 선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망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여섯째, 코칭 스태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에도 팀의 성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코칭 스태프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현재 코칭 스태프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존 스태프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곱째,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동희 선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선수들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진으로 팀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타일을 확립하고 이를 팀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홉째,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도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수 영입, 전략 수립, 경기 운영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열째, 팀의 재정 운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FA 시장에서 대형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현재 상황은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호영, 윤동희와 같은 선수들의 활약은 팀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석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다시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선수 육성, 팀 문화 개선, 데이터 분석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롯데 자이언츠는 다시 한번 KBO 리그의 강호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베이스를 가진 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 팀이 부진할 때는 비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건설적이고 팀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영, 윤동희와 같은 선수들의 활약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석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 팀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다시 한번 KBO 리그의 정상에 오르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열정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우리도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모여 롯데 자이언츠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파이팅!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더 많은 소식과 분석, 그리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롯데 자이언츠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함께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시다.